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몰라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타 어려운 구문에서 두 번째 시간 전치사 플러스 ing와 소된 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치사 플러스 ing는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다음 소된 용법은 중학교 과정에서도 엄청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자, ing, 암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뭐뭐 할 때, ing, 뭐뭐 하자마자,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입니다. 수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ing, 들을 때그 소식을 그녀는 매우 놀랐다. 이런 식으로. by ing요. by hit, 때림으로써. 자, in hearing, 들을 때, ing, 뭐뭐 하자마자, getting, 얻자마자, by count, count가 세다죠. 자, 세무로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ayers win. 선수들은 승리를 합니다. 바이안 때림으로써 다른 선수들을, 자, 전면, 전치사죠? With a long stick, 긴 막대기를 가지고. 자, she burst into tears. 눈물을 흘리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녀는 눈물을 흘립니다. 흘렸다. 이나 이제 뭐뭐 할 때, 들을 때, 그 뉴스를. 자, on ing, 뭐뭐 하자마자죠. Pocket money는 용돈입니다. From my uncle, 나의 삼촌으로부터. 자, I went fishing. Go ing, 뭐뭐 하러 가다. Go ing, 뭐뭐 하다. 다시요. 얻자마자 용돈을 나의 삼촌으로부터. 나는 낚시를 갔습니다. 4번 갑니다. You can know. 너는 알 수가 있습니다. of는 항상 으로 해석합니다. 으. 뒤에 복수명사 하나 뭐뭐 중에서 아니면 으라고 해석을 하죠. 나무, 으, 나이를 셈으로써 it's ring 그 나무 it's는 나무를 받겠죠. 나무의 rings 나이 탭. 다음 소된 용법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소된 용법 중요합니다. 소됫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1번 소됫이 떨어졌을 때 2번 소됫이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소됫이 떨어져 있죠. 이 소됫 사이에는 형용사하고 부사가 오는데 자, 해석하는 방법은 떨어지면, 뭐뭐 해서인데, 이 동사를, 동사해서라고 해석해요. 뭐뭐에서, 동사에서 뭐뭐하다, 이렇게. 자, 주어동사가 나왔죠? 쏟았다면 주어동사나 뭐뭐하기 위하여입니다. 뒤에 조동사 뭐가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문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I feel so nervous. 나는 초조함을 느껴서,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초조함을 느껴서 나는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자, 이 feel을 뭐뭐 해서라고 해석합니다. 2번. 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를. 아, 쏘듯이 붙어 있잖아. 그럼 뒤에 나오는 조동사가 뭘 나와도 상관없대. 이때 동사를 뭐뭐 하기 위하여. 내가 선생님이 되기,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like him, 뭐뭐처럼. 동사는 영어에서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사가 두 개가 나오려면 우리가 배웠듯이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돼요. 이때 like는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로서 뭐뭐처럼입니다. 소된 영법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자, I feel so gloomy. 우울하니죠? 이렇게 소듯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나는 느껴서 우울함을 I can't focus on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The textbook 그 교과서에 붙어있네. 뭐뭐하기 위하여 살아나기 위하여 just like him. 자, 나는 want to die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나기 위하여 just like him 반지 그처럼. 3번 갑니다. 쏘듯이 떨어졌다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는 피곤해서 그는 한나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숙제를 anymore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자, so that이 떨어졌으면 어떤다? 동사에서 뭐뭐하다. so that이 붙어있으면 뭐요? 뭐뭐 하기 위하여.